전 국방부 장관이면서 현재는 대한민국 서방법인 통일건국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이성훈 장관님은 제가 국방부에서 기업관리실장을 할 때 장관님으로 모셨고, 이성훈 장관님은 제27대 국방부 장관님이셨고, 저는 30대 국방부 장관입니다. 육사로 11기고 저는 15기고 정말 이 나라의 안보가 회복되는 날, 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있는 날까지는 저는 장관님과 함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특별히 이 추모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11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그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. 그때 저는 영국군 오늘 유해 3두를 안장하면서 그 영국군 대표가 한 말을 정말 우리는 다시 새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산화하고 영민하고 있는 영혼들은 그때 돌아가신 그 나이가 20대건 30대건 영원하지만 우리들은 늙어간다. 우리들은 늙어가더라도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헌신했었던 그들의 뜻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. 정말 이것은 귀하게 우리가 새겨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엔이 1945년 12월 달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창립된 것이 유엔 연합입니다. 그 유엔 연합이 최초로 전투병을 파병한 것이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이었었고, 그 이후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전투병을 파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지금 겨우 있다는 것이 유엔 평화 유지군일 뿐입니다. 그렇다면 이곳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유엔의 관할하에 있는 유일한 전몰장병들을 위한 추모공원이며, 세계 평화를 길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정말 성지와 같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특히 부산 자유시민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모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행사이면서, 시간이 우리가 여기에서 불과 30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. 다음 또 참배자들이 이어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. 무엇이냐 하면은 마산 창원 창령 방어 전투에 관한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50년 8월달부터 낙동강 전선은 다부동, 그리고 영천, 포항, 그리고 이 낙동강 서부까지를 다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서 방어 전투를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, 그리고 우리 전사편찬위원회에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마산 창령전투에 관한 전투는 일부 기록은 돼 있습니다만, 그 마산 창령전투에 대한 것을 기록을 잘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고, 또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다부동과 영천, 포항은 우리 한국군이 전투를 했습니다. 특히 포항은 합동병들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낙동강 서부 창령과 마산의 전투는 미 2사단과 24사단, 25사단, 그리고 해병대 1개 대대 김성은 전 국방부 장관이 지휘했었던 해병대 1개 대대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은 한국군에 제대로 잘 전달이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배대균 박사님이라고 하는 참전용사는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30대를 보는 그 해군 고위관 출신이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서 미 24사단과 25사단의 전사 기록을 입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 번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서부 낙동강 전선 일대에 대한 전적들을 사비를 들여서 찾아다니면서 그 전사 기록을 완성을 했습니다.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또 지난 6월 24일 날 서울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 기록을 이제 전사편찬위원회도 수정 보완을 해야 되고,
국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멀리 마산과 창녕 그 일대에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. 잠깐 그 옆으로 좀 서 있는 거 보니까 저쪽 옆에 서 계신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십니까? 앞으로 1번만 앞에 나오시죠. 예. 그래서 이 마산 창녕 전투에 대한 기념 사업을 하겠다고 훔쳐진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. 저분들이 오늘 이 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기록 중에서 우리가 정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스토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. 미 25사단 그때 대위로서 시몬스 대위라고 하는 보병 대위가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. 근데 그 중상자를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2차로 인민군의 기관총 사격을 위해서 그 시몬스 대위도 전사하고 운송하던 사람들도 전사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몬스 대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전사했는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. 1년 후에 시몬스 대위의 시신을 발견해서 미국의 웰링턴 여기에 이제 봉송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 시몬스 대위의 7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그와 같은 함흑전에서의 전사하신 그 내용을 알고 나도 이제 군인이 돼서 아버지가 못다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삼성 장군으로 미 8군 사령관까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분이 한국전에 가서 한국에 와서 8군 사령관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전투했었던 그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모든 기록을 다시 알리고 그게 기념비까지를 만들었습니다. 자 이것으로 끝나면 흔히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던 얘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와 같은 한국전 사랑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람도 다시 군인이 되어가지고 대위여 우리 한국에 파견을 나와서 중한 미군으로 판문점 근처에서 복무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. 예비역 대령으로 예표를 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어디에선가 살고 있다고 한 것을 오늘 아침에 작년에 그 시몬스 대위에 대한 것을 이 유엔 여기에 영웅으로 이제 보훈처에서 찾았으나 그 당사자나 우리 당사자는 돌아가셨고 그 유족들을 찾지 못해서 그분에 대한 아무런 행사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도 8군 사령관까지 역임했던 분의 흔적을 못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한 가닥 희망을 받았습니다. 이번 같은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이 노력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